야,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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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정한 부부예요. 다정한 부부입니다. 저거 해봐. 어서 오세요. 이렇게 오늘은요 된장찌개하고 백반하고요. 네, 밤에서 반갑습니다. 먹으려고요. 겉절이 해갖고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기한테 담을게. 겉절이 담으려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겉절이 하거든요. 예. 아, 예. 배추를 여기다 좀 넣어줘. 오늘 배추 겉절이 해가지고 먹으려고요. 넣을까 여기다? 배추 하나예요. 배추 하나가 크다. 커. 지금 키가 났더라고, 배추가. 배추 하나. 예, 어서오세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예, 샵보미님, 다들 어서오세요. 고기는 없어요. 예, 오늘 배추 겉절이하고 된장찌개, 된장찌개하고 햄. 소세지 있잖아요. 길다란 마트에 파는 소세지 사왔거든요. 소세지하고 같이 이제 계란에 버물려 가지고 프라이팬에 구워 그리고 먹으려고요. 이거 뭐야? 이거 소고기 싸 먹으려고. 네, 배추 이거 소고기 이거 싸 먹으려고 이걸 가져왔어요. 겉절이 이게 배추 한 포기예요. 예, 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또 배추 겉절이를 잘하거든요. 배추 겉절이 이거 한 포기 오늘 마트에서 사왔어요. 예. 한 포기 이거 그 뭐야. 미리 소금물에다가 이제 다 이제 재놓고 이제 다한 거거든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왜 이렇게 늦었냐고요? 예, 배추 겉절이 아니야. 배추 이거 그 뭐지? 소금 뭐나? 소금물? 소금 터지. 배추 이거 소금으로 절여야 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요. 예. 고춧가루 조금 못 살리는 것 같아.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조금만 더 넣어. 고춧가루만 자기가 조금만 더 넣어. 양념은 다돼 있는 거니까. 네, 아, 오늘 예, 괜찮아요. 예. 오늘 산에 갔다 왔는데. 잠깐만 요리 돌려줘. 아, 안 됐지. 내가 할게. 됐어. 됐나?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오우정님, 어서오세요. 예, 몸 괜찮아요. 예. 보통 방송은, 8시 반에서 9시, 그 사이에 이제 하거든요. 예. 저 옷걸이가 다 넘어갔네, 옆으로. 어디? 옷 행거가 옆으로 넘어가 버렸다. 됐어. 예. 예, 겉절이 하고 있어요. 예. 자기야, 겉절이 한번 먹어봐, 이제. 겉절이? 가위. 싱겁나, 싸나. 먹어볼게, 한번. 한번 먹어봐. 싱겁나, 싸나. 난 괜찮은데. 확실히 말해야지. 싱겁다. 싱겁진 않아. 싱겁잖아. 딱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어차피 사가야 되잖아. 지금 딱 됐어, 그러면. 안 싸? 짜진 않은데. 자기 좀 먹어봐봐. 약간 싱거워. 싱겁진 않은데. 약간 싱거워. 약간. 괜찮아. 이거 그릇에 담고. 아, 예, 어서오세요. 됐어. 먹을 거. 미리 젓갈을 딱 이게 양념부터 다 비벼줄게. 양념부터 딱 이렇게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네, 아, 오늘 왜 이렇게 늦었냐고요? 밥이. 예, 오늘 아까 그 산에 갔다 오고 나서 예, 이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이제 오늘 저녁을 좀 늦게 먹어요. 예. 그리고 오늘 그 후라이팬에 구워 먹으려고 사왔어요. 그리고 이거 있잖아, 쌈싸 먹으려고요. 배추 소고기. 소고기. 자기야, 이거 저쪽으로 이제 다 가져와. 다 여기다 놔둬. 이건 소고기 쌈싸 먹는 거.
그 계란 이거 하고 이제 다 만들어야 되니까. 계란 이거 내가 할게 있다가. 다 만들어. 아니 네가 해도 내가 해도 누가 하든 간에. 네, 배추 맛있어요. 예. 예, 반갑습니다. 아, 저 냉장고에 옛날 소세지 있으시구나. 예. 가끔씩 있잖아요. 이제 소세지 갖고, 이제 계란 풀어갖고. 예, 오, 물 끈다. 오, 끈대. 넣어야 되겠는데? 그래. 어우, 맛있겠다. 여기 그 호박하고, 호박, 양파, 파, 고추, 두부 다 이렇게 아까 미리 썰어 놓은 거예요. 예. 아, 예, 다리는 괜찮아요. 예. 오늘 진짜로 산에, 와, 진짜 산에 운동 오늘 운동 제대로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아이고, 오늘. 근데 좀 아쉬운 게 산에 올라가서 그 소금강 폭포 있잖아요. 폭포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폭포 나오는데 아 거기가 이제 그 작년에 태풍 때문에 그 계곡이 약간 좀 무너져 내렸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 다 막아놨더라고요. 아예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좀 못 보이는 게 좀 아쉬워요. 예. 계란고추 넣고 파 넣고 마늘 넣고. 예, 예, 맛있을 것 같아요. 잠깐 이게 너무 그거 됐나? 뭐? 약간만 이게 됐나? 됐어. 자기는 맨날 하고 나서 됐는데도 자꾸 불만이 느껴. 됐어. 좀 자꾸 왜 화면이 갑자기 화면이 이렇게 나오나? 어떻게? 됐어, 이쁘게 나왔어. 어, 괜찮나요? 예. 어, 오늘 맛있을 것 같아요. 예. 겉절이, 김치도 바로 만든 겉절이가 제일 맛있잖아요. 예. 그것도 맛있어. 이거, 소고기, 이거. 쌈싸갖고 먹으면 맛있지. 소고기도 맛있고요. 예. 아, 또 간이 잘 맞다 해야지. 이제는 완전히, 읽어버려. 아이고 우리 박돌돌님 또 2,000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알콩달콩 두 분의 모습 부러워요. 오늘도 사이좋게 행복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일단 소금강 그거 저게 그렇게 된 거 모르고 갔어요. 네. 솔직히 모르고 갔어요. 네. 어이구 맛있겠다. 구수한 아이고 아주 구수한 냄새 나네 그냥. 고춧가루 조금 넣어. 아 구수하네. 네 아까 낮에 방송했어요. 예. 오늘 아주 산에 가느라고 아주 그냥 예, 산에 산길 아주 엄청 걸었어요. 예. 괜찮다. 어, 딱 됐네요. 어. 된장찌개는 된장 불고 뭐 호박 두부 어이구 뭐 어이, 막 넘친다. 감사합니다. 불을 내가 좀 줄여야겠어. 뭐 그 두부 호박 뭐 양파 이런 거 여러 가지 넣으면 더 맛있잖아요. 멸치 있잖아. 이거 다시물 낸 거잖아. 멸치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게 단맛이 나는 거. 여기 다시다고 면도 안 넣거든 내가. 그러니까 단맛이 나는 거야. 멸치. 저기 불을 좀 너무 줄였다. 내가 줄였어. 너무 줄은 거 아니야? 청양고추 넣었어요. 예. 예, 넣었어요. 예, 아까 미리 다 썰어 나가지고 준비를 다 해놨었거든요. 예. 됐어. 됐어. 늦게 하니까 내가 마늘 좀 넣게. 마늘? 응. 좀 넣게. 늦게 하니까 마늘 좀 넣고 마늘 좀 넣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좀 이따가 한번 끓으면은
꺼내. 꺼내? 아, 이거 이제 끓으면 꺼내라고? 꺼내면 된다고. 저거, 저거 튀겨야 되니까. 이거 한번 끓여야 돼. 음식, 아, 음식이요. 이거 된장찌개예요. 예. 아주 구수한 아주 된장찌개하고, 오늘 배추 겉절이하고, 마트에 파는 길다란 소세지 있잖아요. 소세지하고 오늘 구워가지고 밥 먹으려고요. 집밥이에요, 집밥. 예. 집밥. 네, 된장찌개하고 김치찌개를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잠깐만. 자, 이거 저쪽으로 갖다 놔. 이거 좀 치고, 핸드폰. 자. 자, 됐어. 아, 설탕, 예, 옛날 소세지 맞아요. 됐대. 됐어, 이제 다. 응. 저기 젓가락 하나만 갖다 줘. 여기다가 놔. 응. 아, 여기다. 이거는 나무 젓가락 이걸로 해야 돼. 아, 계란에 버무려 가지고, 예. 조금 달면 해. 밀가루를, 아, 이거 소세지에 밀가루 안 해도 돼요. 계란만 묻혀가지고 바로 튀기면 되거든요. 원래 밀가루 묻혀갖고 뭐 해놓은 거야. 밀가루 묻혀야 되는 거라고? 그래. 그걸 약간 줄여야겠다. 자기 고집이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계란이 붙지. 이러면 계란이 미끄러워갖고 다 떨어지잖아. 다 떨어진다고? 미끄러우니까 계란에 안 붙잖아. 밀가루를 붙여가지고 계란에 넣어요. 보니까 그렇구나, 모든 게. 어, 이거 다 해도 된, 다 넣어도 될 뻔했다. 응. 다 넣어. 자기야. 응? 다 넣어. 이게 좀 나와. 이제 됐어. 내가 잠깐 소통해. 네, 리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밀가루 안 해도 되죠? 예, 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어우, 뜨거워. 어우, 뜨거워. 어우, 뜨거워. 좀 웃기지. 어우, 뜨거워. 빨리 뒤져봐야겠다. 어우, 빨리 뒤져봐야 돼. 빨리 뒤져봐야 돼. 이거 금방 그거 되거든. 밀가루 안 해가지고 그래. 응? 응? 불 낮췄나? 응. 불 센데? 불 너무 세다. 낮췄어. 밀가루 안 해야지. 어, 뜨거워. 어, 기름 왜 이렇게 많이 튀나? 기름 너무 많이 넣나 보다. 불이, 어. 된다. 왜 이렇게 기름 많이 튀지? 응. 어, 기름 막 튀네, 그냥. 응. 어, 기름을 많이 넣었나 봐요. 기름이 많이 튀네요. 어, 기름이 갑자기 막 튀네. 아, 맛있겠네요, 소세지. 아. 소세지, 그렇죠. 소세지 밀가루 안 해도 되죠? 소세지 밀가루 안 해도 돼. 내가 깨, 소통해. 어, 뜨겁다. 기름 많이 부어서. 예, 기름 많이. 예, 소세지 튀김이에요. 기름 많이 부어서 그래. 어릴 때 이거 소세지 많이 먹었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자주 먹던 그 소세지. 예. 야, 예, 고맙습니다. 그렇죠. 예, 계란만 해도 되죠. 밀가루 안 하고.
잡고. 그래서 해야 옷 좀 벗겨. 아유 더워 죽겠다. 더? 응. 옷 좀 벗어. 응. 예, 무지덕님 어서 오세요. 이제 닦아서 올게. 맞아요. 추억의 도시락 반찬 소세지요. 와, 기름 맛있네. 기름, 예, 이제 기름 소세지 다 튀겼어요. 예. 이제 소세지 요거 봐, 이제 튀김 다 끝나거든요. 이제 끄고 소세지 덜어내야겠다. 저는 남는 거 후라이 하라니까 이건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것만 해도 먹으니까. 그리고 자기야 그거 다 들고 일로 나와. 내가 후라이팬은 내가 들을게. 연기가 나서 그래. 아 연기가 나가지고. 연기가 나면 그렇잖아. 빨리 먹어. 물 가져올게.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됐어. 난 여기 케첩. 자기 케첩 바를 거나? 나? 나도 좀 볼. 자, 난 물 가져올게. 케첩을 또 발라가지고 소세지에 또 케첩을 발라야 되잖아요. 가셔지네. 조금씩 가셔지네, 그지? 밥 좀 먹을게요. 백반요. 이거 백반이에요, 백반.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백반. 맛있다 된장찌개. 어 된장 맛있는 거 사왔네 이거. 맛있네요. 전문에 있던 거야. 아 있던 거야. 왜냐면 메리치 다시물 했잖아. 메리치 다시물 해갖고 그래. 겉절이. 아, 겉절이 맛있네요. 네. 소고기가 엄청 달아요. 맛있지? 맛있다. 아이고 또 항복님 또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잘했다. 아 고등어요. 네. 고등어. 응? 고등어는 밭에서 튀어갖고 와야 돼. 냄새가 많이 나니까. 연기도 많이 나고. 겉절이 맛있네. 배떡이요.
마. 백덕. 백덕이 뭐야? 모르겠어. 겉절이, 어서오세요. 겉절이 한번 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겉절이. 이 배추 한 포기만 담근 거거든요. 한 포기 사가지고 오늘 담근 거예요. 소금 안 넣게 나왔다. 그 단백질 젓갈이 맛있네. 단백질 젓갈 그 한 통 만 원 주고 샀잖아. 그거 넣은 거야. 그 전라도에서 해가지고 온 거네. 젓갈 전라도에서 가져온 거야. 있죠. 소세지가 괜찮죠. 예. 소세지에 케찹 넣어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백반이요, 그렇죠? 3,500원짜리 백반 맞죠? 예. 요즘 백반집 가면은 음식이 이제 밑반찬이 다양하게 나오거든. 오늘 소세지하고 겉절이 했어요. 겉절이하고 배추 소고기하고 된장찌개요. 예. 맛있네요. 소고기 맛있냐? 소고기 맛있지. 네, 이거 쌈장이에요. 네, 쌈장. 아이고, 우리 차 한겹님 또 5,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추 떡볶이가 진짜 다네요. 예. 배추를 아까 마트 가서 봤는데 배추가 물건이 좋더라고요. 예. 배추가 딱딱한 게 아, 맛있네요. 배추는 겉절이에서 먹는 게 겉절이 가지고 바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그냥 김치가 사과도 맛있지만은 이거도 맛있지만 그냥 겉절이 가지고 바로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 여기다 깨소금하고 참기름 타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먹으면 또 그런 대로 먹는 것도 또 맛있어.
겉절이냐. 내일은 모르겠어요. 내일은 뭐 먹을지. 하얗군요. 하얗네. 괜찮아. 자기야, 모토는 이렇게 집밥에 이렇게 백반에 먹으니까 맛있다. 맛있죠. 배추 한 포기 3,900원이요. 예, 3,900원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또 임종님 또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옷이 이쁘다고요. 자기 옷이 이쁘다고.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전에 이쁜 거. 맛있네요. 어릴 때 학교에 도시락 싸갈 때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도시락 반찬에 항상 이 소세지가 있었거든요. 소세지하고 뭐 계란말이 뭐 지포 아니면 뭐 멸치볶음 이런 게 있잖아요. 너 소세지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어릴 때. 그렇죠. 집밥이 좋죠. 아, 화질이 안개 낀 것 같나요? 약간 뿌옇게 뿌옇다. 화질이. 일단 먹고 한 닦긴 닦아야겠다. 화질이 뿌옇네. 그러다가 말겠지 뭐. 그렇게 편안하게 밥 먹고 식사하세요. 아, 오늘 노래요. 예. 오늘 노래 부르려고요. 예. 옛날 부르면 어떡해? 그러면. 가수야, 한번 옛날 부르게. 야, 고맙습니다. 예, 진짜 맛있어가지고 배추 속보기가 진짜 맛있네요. 맛있어요. 배추가 달다. 고소하다. 달달하다 그랬잖아. 자기 또 다시 먹을래? 이거. 안 먹어? 이거. 이거 겉절이가 맛있어가지고. 밥 더 줄까? 괜찮아. 맛있다. 밥 딱 다. 이거 더 먹어. 됐어. 이거 딱 됐어. 샤브샤브요. 샤브샤브. 아, 김치가 진짜 맛있네요. 이거 배추 떡볶이가.
나 그냥 배추 소고기 뭐 이랬잖아. 그냥 먹어보라 했잖아. 어떤 단백질 이렇게 먹는 게 아주 좋거든 영양가가. 아 맛있네요. 예, 맛있어요. 배추가 단단해 갖고 배추가 좋아서 소고기도 좋았구나. 잘 먹었다. 소세지에 배추 넣고 한번 싸서 드셔 먹어보라고요. 소세지. 더 맛있나 봐. 먹어봐. 소세지. 이거 넣어가지고 네. 먹으면 맛있나 봐. 요거 넣고. 더 장 넣고. 장 넣고요. 장 넣고. 먹으면 맛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먹는 거 알고 배추를 그 안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 그렇게 먹어. 맛있네요. 맛있다. 얘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나 다 먹었어. 고맙습니다. 아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